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이번에도 M퍼포먼스죠. M235i입니다. 자, 오늘은 노용호 주임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오른쪽에 계신 지니어스 분이신데 뭐 괜찮으면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수원 오토월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BMW 지니어스 강동윤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은 뭐 시간도 그렇지만 주행해보면서 자세한 건 다 얘기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독자분이 얼마 전에 M135i 리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M235i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거 들어오면은 리뷰 꼭 해드릴 거지만. 네, 그럼요. 일단 구독자분께서 언급해주신 M135i, 그러니까 네. M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3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차량이고요. 아, 3분기예요? 그렇죠. 2분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좀 경쟁 차량 모델 중에 이제 A35 세단도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A45 해치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해치백에 좀 목마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BMW가 이제 3분기에 M135i X드라이브 차량을 또 출시할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M135i면은 네. 그러고 보니 해치백형 A35랑 경쟁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는 A35 세단, 그러니까 그랑 쿠페잖아요. 네. 일단 A45의 제원이 거의 뭐 387마력에 뭐 한 토크 후반대를 지금 제가 그렇게 수치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모델이 너무 좀 하드코어하다, 아무래도 좀 너무 고출력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벤츠가 그런 모델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타봤는데. 일단 이걸 지금 경험해보면서 해봐야 그래 경쟁 상대가 어떤지 맛볼 수가 있죠. 네. 일단 저희 지금 타고 있는 M235i 차량에 대한 제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306마력에 45.9토크, 약 36토크죠. 305마력이면 마력은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A35 네. AMG 차량이랑 마력은 똑같고 다만 토크에서 한 5에서 6토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일단 잠시만요. 이 한번 쭉 밟아보세요. 오, 일단 가벼우니까 차가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는 면모가 보여지네요. 그리고 토크가 가솔린 치고는 너무 세죠. 이 정도면 웬만한 뭐 20 디젤 모델들의 어떤 그런 토크 수치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걸로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사 중량도 1600kg 중반대, 즉 이제 1650kg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 가변 자체에 이제 이런 또 고성능의 출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펑카가 될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사회 초년생이라고요? 이 가격이 얼마인데요? 가격은 지금 5,990만원. 이제 곧 나온 모델은 2,000만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M2 컴페티션 모델만 해도 이제 거의 7,000만원대 차량을 하고 비싸죠. 있고 너무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프로모션 그렇죠. 노려서 사는 사람들도 많을 네, 거니까. 프로모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딜러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뭐 그런 거는 각 딜러사에 있는 또 딜러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셔서 좋은 어떤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A35를 타봤을 때 네. 배기음이 물론 AMG 치고는 좀 벨로스타인 처음 퍼포먼스 있는 느낌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BMW만의 좀 그 미니 JCW의 느낌이 좀 강하다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BMW의 이제 모듈러 플랫폼이죠. 그 중에 이제 소형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UKL 2 플러스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K2L이요? 네. 근데 이제 그 UKL 플러스 2 이제 셰시가 이제 미니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미니 컨트리맨. 그렇죠. 이런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뭐 JCW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차량을 타시면 많이 익숙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드실 겁니다. 아, 잠시만요. 네. 저 터널 좀 가능할지. 터널이 나오면 꼭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시승계 일종 하나거든요. 배기음이 은근 잘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A35 탔었을 때보다도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A35보다는 이 차량이 좀 더 배기 사운드는 좀 만족감이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AMG 같은 경우는 A45를 들어가야 배기 사운드가 좀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전 45를 아니지만 63을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기음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때 그 GT63 말씀. 이거 보셨어요? 아, 봤죠. 제 거 봐주시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팝콘 사운드도 뭐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시동 걸 때부터 이렇게 들림 같아요. 네,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미 파바바박 튀는 그런 팝콘 BGM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와, BMW가 이래서 재밌단 말이죠. 네. 일단 전륜 기반이라서 나중에 코너 더 돌아볼 건데 네. 이게 딱 처음부터 뭔가 그 느껴지긴 해요. 뒤쪽으로 밀어준다가 아니라 좀 앞쪽에서 네. 끌어준다? 아무래도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언더스티어의 위험은 좀 최소화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 저희 M 퍼포먼스, 그러니까 M135i, M235i에 들어가는 ARB라는 기술이 좀 신규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 ARB라고 한다면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코너를 돌 때 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의 신호가 이제 자동차에 두뇌죠. ECU를 통해서 한번 이제 신호가 입력이 됐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회전이 좀 과하게 부하되고 있는 바퀴에다가 제동을 좀 걸어라. 아, 지금 그게 방금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그게 ARB라는 ARB? 기본적인 이제 어떤 브레이크의 응답 시스템인데 ARB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치는 과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이 DM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브레이크에게 이제 부하를 걸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 반응 속도 시간은 거의 약 10초. 10초? 네. 오, 엄청난데요? 이런 거 가지고. ALB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편집할 때 헤드셋을 안 끼고 하기 때문에 자막 일일이 제가 다 넣거든요. 네. 아니면 이 설명은 이따가 편집하시고 네. 나중에 코너 즉각적으로 두실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RB라고 해서 ARB? 그냥 ARB? 네,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좀 물론 제가 그만큼까지 못 도는데 제가 친구 헬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이번에? 오 영상 보셨어요 이번에? 오 네 그거 봤는데 여기 후토리 좀 많아가지고 주의하시고 여기 갑자기 후토리 많았죠. 이게 한 두 달 전부터가 그때부터 여기 도로가 좀 파인 게 있는데 그걸 M5를 안 하더라고요. M5 시즌 했을 때는 없었죠. 시원한 저는 전자카드를 써야죠. 통행권을 뽑아가겠습니다. 아유 카메라 끼면 이렇게 고생이야. 조심하시겠지. 저 아무래도 촬영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건 대단하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유튜버가 이래서. 그렇죠. 와와와 저속에서 팍 밟으니까 아무래도 아까보다 더 팡 들리는 것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직렬 4기통 엔진에 1998cc 배기량을 자랑하고 2000cc 있고 보시면 그렇죠. 되네요. 네, 그냥 우리가 통상 흔히 얘기하는 2000cc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신, 일본 아이신의 전륜 8단 미션 아이신 전륜 네. 8단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조그마한 차에 8단을 넣을 줄이야죠.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스포츠성도 가미를 했지만 또 경제성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BMW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무대이죠. 왜냐하면 이미 M50i에서도 한번 다뤄보셨겠지만 네. 지금 뭐 타고 있는 M235i나 M50i, M340i 이런 모델들은 어떤 M 하이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X6M, X5M, 뭐 M3, M4 이런 차량들처럼 극한의 스포츠성을 나타내는 모델은 아닙니다. 극한의 스포츠. 네, 데일리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킷은 그러니까 무리다. 서킷은 충분히 가능. 가능하긴 네.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M2나 그런 것들. 그렇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킷을 주행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M2 컴피티션 모델이나 M3 컴피티션, M4 아니면 5M, 6M 같은 어떤 좀 초고성능 차량들을 타고 이제 서킷 주행을 많이 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이 서킷을 못 달리는 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진 네. 않죠. 다만 어떤 M 하이퍼포먼스 차량보다는 좀 더 공도에 어울릴 수 있는 차량이 된 거죠. 이 공도에서 어울릴 수 있는 차량. 뭐 아무튼 이 차량 타고서 경쟁 모델인 A35 AMG 그걸 타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팬맨님께서 또 그 차량을 타보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운전하시면서 또 직접적인 비교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 맞춰서 네. 네, 터널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온 M3, M4 컴피티션 모델도 좀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아무래도 좀
배기가스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배기 사운드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네. 제 M5나 뭐 제 M8 그랑쿠페를 초기 시승했던 적 있어요. 유튜브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 네. 팝콘 소리가 어쩐지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원래는 네. 일반 M5도 제가 탄 적이 있었어요. 성수에서 블로그 시절 때.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팝콘이 잘 터지고 그랬거든요. 네. 네. 지금은 컴페티션 이런 모델 되면서 뭐 노용우주인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전자계통 쪽은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 쪽은 대신에 네. 그 대신에 뭐 환경 규제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팝콘 소리가 잘 안 터진다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네. 네. 실제로 이제 유럽상 같은 거 보면은 리얼 에미션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이제 최신 배기 규제가 적용이 된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배기에도 무수히 많은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네. 이런 배기 가스를 좀 줄여주는 그런 촉매. 촉매. 네, 촉매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촉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더 최신 배기 가스 규제에 맞춰서 나온 그런 촉매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렇게 사운드라든지 약간 이런 좀 거는... 죽은 느낌이 네, 있어요. 크고. 네, 실제로 뭐 이런 차량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M 퍼포먼스 배기를 직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M340i 타시는 분들이 네네. 좀 퍼포 배기를 많이 튜닝 하시죠. 제 그런 친구가 것처럼, 네. 제 친구가 M340i 네. 차도 네. 좀 구매하신다면 매니아 분들은 아마 배기 튜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이런 차량들에 보시면은 엔진 사운드라는 또 옵션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BMW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하는 옵션 또는 아이코닉 사운드 스포츠 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아이코닉 사운드 네. 스포츠 아무래도 이런 좀 소리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는 좀 예전에는 배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엔진 사운드 그 자체로 좀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의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물론 배기 사운드가 절대값이 죽진 않았지만 네. 이 엔진 사운드라고 하는 어떤 남성들의 어떤 심장을 좀 웅장하게 해줄 수 있는 아... 네, 그런 어떤 옵션들이 점차 이제 전자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BMW가 이래서 좀 재밌다는 거예요, 점점. 저도 원래 제가 벤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 AMG를 네네.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BMW에 왜 반한지 알겠더라고. 제 친구가 그래서 BMW 오래 몰고 그러거든요. 물론 AMG도 정말 좋은 차입니다. 특히 뭐 BMW보다도 더 잘하는 게 배기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또 직발에서 좋더라고요, AMG 특성상. 네, BMW가 그렇죠. 코너에서 좋다면은. 실제로 어떤 마력이나 토크 수치만 봤을 때는 제원상 수치는 일단 BMW의 동급 모델들을 약간 넘어선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고요. 근데 또 BMW는 어떤 그런 소폭 부족한 어떤 수치적인 성능을 이제 운전에 어떤 한계 운전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경험 그리고 또 그만한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하체 세팅이 그렇죠. 결정적인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쭉 한번 봐요. 실제로 이제 M2 모델에 비했을 때는 배기 사운드가 좀 마일드한 편이긴 해요. 네, 진짜 와일드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건 말도. 와, 차가 일단 가벼우니까 네. 이게 지금 중간 정도 밟았을 때는 가속감이 어느 정도 붙잖아요 이제 이때는. 이때는 이제 쫙 뻗어져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우 겨울까지 못 밟겠고 제가. 당연히 차들이 앞에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배기 사운드는 정말 들어줄 만해요. 말도 안 되게. 물론 어차피 이제 정말 운전에 자신이 있거나 운전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주로 M2를 많이 타시죠. 이쪽 차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하드코어 운전보다는 좀 일상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서 나름 이제 좀 기분 전환할 때 달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입장에서 이 차를 바라봤을 때는 이 차도 정말 괜찮은 차량인 거죠. 괜찮은 차량. M2처럼 정말 뭐 부담스럽게 뽑고 달리고 하면 이제 좀 이 차는 부족한 차량이 될 수가 있고 사실 부담 없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모델이야. 네. 저도 서우토바님 리뷰를 봤었거든요. 네네. 이 차 뭐 솔직히 저는 뭐 이거 구매한다면야 말리지 않아요. 저는 애초에 그럼요. 노용우주인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자기가 원하는 차를 구입해야 그게 진정한 차라고. 맞아요. 자기가 정말 애정을 갖고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정말 뭐 나와 맞는 차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공익장 한 조장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아니라 직접 또 이렇게 시승도 해보고 또 많이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결국 잘 맞는 차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게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제동 성능도 은근히 좋네요. 생각해보면 여기 혹시 네네. 전륜에 그럼 뽀피가 장착돼 있는 거죠? 이것도요? 후륜에 원피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와우.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제동 성능도 충분히 10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차가 올 때도 딱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도 이게 하드하게 딱 잘 잡아주네요. 작은 차체에 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1시리즈, 2시리즈, UKL 모델 중에서도 안전사양은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차선 변경 경고 기능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사실 이게 M235i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1시리즈나 2시리즈를 가더라도 중간 트림 정도 가야 이제 뭐 한 전방 충돌 경고 기능, 뭐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이제 차선 이탈 경고 기능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조향 감속까지 해서. 물론 값을 보면은 좀 많이 비싸다는 의문을 좀 드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도 드시겠지만 이런 편의사양 장치라든가 뭐 안전사양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는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과연 댓글로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자, 그래서 나는 뭐 웃기면 좋죠. 데저트글님이나 뭐 신사형님 봐도 웃기게 하니까 감수는 해야죠. 저도 제 친구도 영상 보면은 그래서 욕, 물론 수납 제가 처리 다 했지만 욕하고 그랬었죠. 사실 엄청나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218 M 스포츠 패키지 아니면 118D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는 또 걸출한 차량이 있죠. 2급에서 뭐 물론 근데 출력이 좀 못마르신 분들, 디젤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모델이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저런 할부 프로그램 아니면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뭐 바라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BMW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좀 희석되고 못 살 만한 차량은 또 아니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맞다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 좀 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또 이거 촬영 끝나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뻗어요. 아, 좀 쉬셔야죠. 쉬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영상 편집해야죠. 혹시 뭐 BMW 135i, M135i나 235i 보시면서 또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일단 길이 여기 항상 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고 M235i나 M135i라 제가 일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BMW를 솔직히 많이 타보긴 해서 블로그 쓸 때부터도 계속 타왔기 때문에 뭐 물론 M 차량도 M5든 뭐 M4든 컴포터블 다 타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모델이 미니 DNA랑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원래 미니 JCW도 사실 많이 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 궁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따 둘러보면서도 봐야겠죠. 일단 실내야 지금 보면은 이건 진짜 카본이 아니에요. 카본 뭔가 무늬만 이렇게 돼 있고 사실상 플라스틱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죠. 네, 완전한 플라스틱이고요. 대신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예쁜 그런 문양으로 들어가 있죠. 사선으로 막 들어가 있고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번에 스포츠 모드 안 둘 테니까 한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지금 아마 보라색으로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여기 딱 들어오네요. 네, 이제 카메라에서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보라색이 딱 들어와요. 그치. 여기 이런 곳에서도 이런 뭐 줄처럼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오네요. 색깔은 이제 7색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7색상을 지원한다? 아, 죄송합니다. 6가지 지금. 6가지? 뭐 실수할 수 있죠. 다른 구독자분들은 이게 또 벤츠보다 색깔이 많이 없으니까 별로 안 예쁜 거 아니냐.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은 벤츠 기술이 우월하죠. 그거는 왜냐면 중후한 그 세팅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BMW는 좀 모던하다, 좀 현대적이다 그런 느낌에 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차급을 막론하고 일단 벤츠 같은 경우는 고급을 지향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디자인에서도 그런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64가지 색상 지원하고 있고 되게 봤을 때 화려하죠. 네, 벤츠는 그런 부분에서 화려하고 솔직히 BMW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BMW 차량들도 뭐 색깔은 되게 단촐하게 구성이 돼 있지만 뭐 실제로 운전하시는 오너분들로 하여금 절대 뭐 실망감을 주는 그런 디,
디자인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까지 나오는 건 또 처음이라. 저도 M퍼포먼스 차량 타고 이렇게까지 나와본 거 블로그 시절 때도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그러고 보니 이것도 ISG, 그러니까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아, 그쵸, 맞습니다. 일단 저속에서 연비를 테스트했을 때는 한 8, 9 뭐 그 정도 나와주고요. 그리고 고속 연비는 이제 최고 15 네까지도 나와주는 걸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2000cc잖아요 이게 뭐 그쵸, 고백이랑 좀 4000cc 뭐 이런 차가 네, 아니니까 그쵸. 연비 면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밟으면 떨어지겠죠. 그게 엄청 그쵸, 맞습니다. 일단 엔진 출력이나 토크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그 수치 대비해서는 연비는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네, 봤을 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차 보니까 차간거리 이런 게 안 보여요. 네, 그냥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중에서도 제일 기본 사양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사양, 뭐 네, 차간거리 유지는 그럼 되나요? 그러면? 차간거리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플러스 등급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 이건 플러스까지는 탑재가 안 돼. 네. 아, M235i어도 그것까지는 마찬가지구나. 그렇죠. 이거는 조금 뭐 실오너분들이나 아니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만한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값에, 차값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플러스 등급을 넣어주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네, M235i잖아요. 줄 수도 있거든요. M퍼포먼스인데. 그쵸. 일단 저기까지 한번 쫙 또 밟아보고, 네, 브레이킹 성능도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제 친구가 보여준 바로는 이게 테스트할 때, 어우, 엄청나게. 물론 튜닝을 했어요, 제 친구는. 근데 엄청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저기까지는 밟을 수 없지만 제 운전 성향이 알고 보면 그렇게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도 한 번은 어느 정도는 밟아보죠. 그리고 와,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브렘보 브레이크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BMW의 M 스포츠 브레이크, 포피 브레이크는 또 브렘보사의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렘보. 네, 세미 메탈릭 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와, 지금 이렇게 도는데도 뭔가 미끄러짐이 없을 정도로 안으로 말리려 하고. 네, 또 엑스드라이브가 주는 이런 트랙션에 그렇죠, 대한 네, 엑스드라이브가 있으니까 줄여주는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제가 시승했을 때는 뽀메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 뽀메틱이랑 사실 엑스드라이브가 같은 제조사예요. 원래는 마그나슈 타이어라고. 맞아요. 네. 거기인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엑스드라이브는 스포츠성을 위한 4륜이고 포메틱은 그냥 좀 말 그대로 좀 컴포트한 네, 성향이에요. 컴포트하고 네, 아무래도 벤츠 좀 중후한 지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에 걸맞게끔. 와, 제 짐만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 외에는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우아하게. 와, 이 차량을 사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데일리로 타시면서 또 이제 나는 좀 달려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더 복합적인 운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 차가 좋은 차예요. 뭔가 미니보기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면은 아, 난 BMW 보고 싶어. 그러면 M235i 괜찮고. 그렇죠. 아, 물론 미니가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BMW만의 그런 디자인이 있잖아요. 스포츠성이 좀 강하다. 미니는 좀 귀엽게 생겼다.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그래도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 근데 이번에 1시리즈, 2시리즈가 이제 뭐 F4X로 넘어오면서 많이 여성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아, 요즘 BMW 보면 여성분들도 많이 타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BMW가 우리나라의 판매량 1위인 이유도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는 예전에 어떤 F바디가 주는 그런 좀 투박한, 대중이 인식하기엔 투박한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그래도 현대적이고 모던하며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들의 디자인을 봐주는 연령대라던가 성별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선 에코 모듈들이니까 이게 지금 퍼포먼스잖아요. 네. 가속감이 갑자기 또 무거워졌고 스포츠 넣으면 갑자기 빨라지고 에코는 또 무거워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BMW가 추구하는 이피션트 다이나믹스 기술의 핵심이죠. 이게 전 딜러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 BMW가 그 스토트 조절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그렇죠. 또 벨브트로닉이라고 하는 또 BMW만의 어떤 가변 벨브 타이밍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벨브트로닉.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한 엔진을 쓰더라도 스포츠성을 최대로 살릴 수 있고 또 경제성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갑자기 벤츠에서 BMW를 넘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좀 마음이 강한데요. 제가 최대한 지금 영업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용호 주인님이랑은 반대로 진짜 전문적인 용어를 더 많이 저희 노용호 주인님 그러니까 모욕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노용호 주인님도
원래 제 사수시거든요. 제가 아. 노영호 주인님 덕분에 이 도이치 수원 지점을 오게 된 건데. 아, 그러고 보니 노영호 네. 주인님께서 지니어스를 원래 근무하셨었어요. 네, 그 블로그. 원래는 코오롱에서 이제 저 같은 지니어스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도이치로 오면서 딜러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이제 좀 영업 위주의 치중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점점 이제 좀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한 분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알려드리고 또 메꿔드리고 저도 모르는 아. 부분에 또 노영호 주인님한테서 많이 알아가고 있고 아, 서로가 상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네요. 제 유튜브도 자동차 블로거나 뭐 유튜버 분들 그래서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유튜브 세계란 곳이 다 그래요. 비슷하네요. 이래서 재밌어요 자동차계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제가 뭐 다른 어떤 저 뭐 걸출한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아직 차를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 이 정도면은 오히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히려 제가 차알못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 리뷰어들 보면은 대부분이 박사는 아니래요. 어떤 블로거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래도 좀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뭐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한다는 목적으로 하면 사실 유튜버가 좀 어렵긴 하죠. 다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차량을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유튜브라는 게 되게 정말 좋은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방지턱을 좀 넘어봤는데 네. 30km 조금 넘어봐도 아무래도 차가 작고 서스펜션이 뭐 에어서스가 달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게 지금 느껴지는 게 그냥 넘어보시면은 아, 딱딱해요 너무. 네 이거. 맞아요. 미니랑 비슷한데 근데 시트가 이게 알칸타라나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좋은 점이 이 시트가 완화는 해주네요 다행히도. 지금 이 차량에는 다코타 마그마 레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코타. 네, 다코타는 이제 BMW에서도 이제 중간 등급의 천연가죽 재질. 정말 코너 돌아보고 네. 3 시리즈 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았거든요. 좀 차들 보내고 고속으로 과연 스피드감 있게 코너에서도 어떻게 보여질지 봐야죠. 아 스프링도 내려가네. 간이. 쭉 한번 해볼게요. 와. 쭉 한번 해볼게요. 와. 끼익해도 잘 잡아주는데요? 확실히 지금 이제 그 코너를 돌아보셨지만 네. 여타 후륜구동 모델이랑 많이 다릅니다. 아 뭔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것 같은 후륜이라면은 뒤가 그 털린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뒷바퀴 슬립을 허용해주면서 타는 차량보다는 이 차량은 그래도 전륜 기반의 엑스드라이브 모델,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좀 깔끔하게 돌아가 나가는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끽 소리가 이게 심하게 났는데 네. 제가 물론 3 시리즈 때는 그렇게 끽 안 들렸고 폭스바겐 티록 시승할 때도 여기 왔었거든요. 아, 네. 그때도 물론 아주 미세하게만 끽 소리 안 돼. 이 정도까지 돌아볼 줄은 처음이면서 근데 너무 잘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ARB 기술. ARB 기술. 네,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앞바퀴든 뒷바퀴든 어떤 회전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의 바퀴 토크를 이제 토크를. 이 자동차의 두뇌라고 하는 ECU가 한번 받았다가 그 신호를 이제 억제하면서 이제 컨트롤을 계속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는 기본적인 트랙션 컨트롤인데 그거를 이 ARB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돼버리면 그런 ECU에 거쳐가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과하게 토크가 부여되는 바퀴에다가 어떤 토크를 이제 리밋을 걸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느낌이 기존의 전륜 구동 모델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더 빠른 어떤 슬립 제어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승 소감을 말씀드려야죠. 이제 네. 카메라도 꺼야 되니까. 자, 우선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자, M235i. 이렇게 작은 BMW 치고는 정말 미니 JCW처럼 무서운 면모를 보여주고요. 일단 마력수가 얼마 안 되고 토크수가 얼마 안 될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무게가 일단 가벼워요. 이 작은 자체 말도 안 되게 또 가볍다 보니까 이게 치고 나가는 게 M 좀 가까운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고 거기에 지금 코너링 막 두셨듯이 이렇게 X드라이브까지 탑재되고 근데 이게 후륜 기반은 아니에요. 전륜 기반이니까 뭐 안쪽에서 들어가는 더 느낌이 있고 그런데 타보면서 이건 단점을 꼬집어낼 게 물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빠졌다는 M 퍼포먼스인데 그런 단점은 있고 시트라 근데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미니 JCW는 완전 알칸타라 시트여서 네. 이게 장거리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근데 애는 지금 장거리 운전을 해도 허리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네, 맞아요. 실내도 봤을 때 물론 이 시리즈니까 이해해줘야겠지만 이 정도 실내도 앰비언트가 여기에 들어오겠다. 사실 신경 안 쓰겠죠. 달리는 차니까 이런 거. 그쵸. 가속감도 좋고 스티어링도 M 스티어링에다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립감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건 플라스틱에 좀 가깝네요. 이 재질 좀 플라스틱이 좀 우레탄 재질의 대시보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했고 근데 스피커가 하만 카돈은 지금 이 차량은 이제 그냥 BMW 기본 하이파이 네. 라우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하만 카돈 아닌 게 좀 아쉽고 그렇죠.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두 가지만 네. 감수한다면요. 그렇죠. 뭐 그럼 이따가 외관이랑 실내 보는 거에서 뵙도록 하죠.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235i 앞모습을 왔는데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3시리즈에 비해서도 날카롭고 그렇진 않네요. 나이트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폭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좀 3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무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세룸 그레이로 포인트된 우리 키드니 그레이를 보면서 역시나 이 차량은 BMW다라고 하는 그런 개성을 독특히 표현을 하고 있죠. 아, M 퍼포먼스니까 세룸 안 넣었죠. 네. 그리고 라이트는 뭐 당연히 레이저는 안 들어가 있죠. 예상은 했겠지만 레이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어댑티브 헤드램프 LED. 네 맞습니다. 코너링까지 아까 봤는데 그 기능은 잘 되더라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라이트 안쪽에 있는 이 눈꽃 모양의 반사판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시속 35km의 저속에서 나타내주는 이제 코너링 램프고 이제 그 이상 60km 이상 속도가 붙으면은 실제로 이제 원래 메인 광원이 이제 왔다 갔다 좌우로 이제 어댑티브 기능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그것까지 장착돼 있구나.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런 기능은 있어서. 그럼요. 그냥 LED면 섭섭했겠죠. 맞아요. 네. 뭐 세륨 그레이니까 이 그릴 보면은 딱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뭐 앞모습이야 그렇게 이거 말고는 불러볼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옆모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와봤는데요. 당연히 세단이니까 전장은 짧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짧게 느껴지고 대신 이 BMW만의 측면 그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이 형상이 그랑 쿠페니까 그렇죠. 쿠페 스타일의 여기 요 라인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이 S라인 몸매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공기 역학적으로도 달리면서도 잘 저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가 좀 더 유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죠. 이야, 자 타이어도 한번 들러보죠. 자 타이어는 브릿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네, 브릿지스톤의 코텐자. 네, S005 타이어가 끼어지고 있고 이제 고성능 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썸머 타이어 좀 그렇게 그렇죠. 작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승하면서 얘긴 했지만 진짜 뽀피가 들어가요. 근데 뽀피가 들어가는데 이게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생김새는 5시리즈나 그런 차 아니니까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캘리퍼가 오히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가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게 1시리즈도 그렇고 2시리즈도 그렇고 이 휠의 옵셋 값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피스톤이랑 꽉 근데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 또 연출되고 있죠. 자 이제 휠 재질도 보면 이것도 세륨 같네요. 다. 네, 다 세륨 그레이로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M55i 시승해봤다면요 그걸 다 알겠네요. 그렇죠. 이 휠 디자인 보면은 딱 이게 5 스포크로 되어 있으니까 네. 좀 젊은 취향 그 BMW만의 또 M 퍼포먼스 취향답게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는 원피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원피인데도 불구하고 좀 크기가 커 보여서 2P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뭐 실제로는 원피지만 또 제동력만큼은 2P 못지않은 그런 확실한 제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BMW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채용 때문에 이제 구조상 2P가 들어가긴 좀 어렵고 이제 원피로 이렇게 다리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디스크는 그냥 일반 스틸 브레이크. 네, 그렇죠. 뭐 만약 세라믹까지 간다면 안 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타이어하고 측면을 다 둘러봤어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러고 보니 뒷모습을 봤는데 8 시리즈 닮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BMW 안에서도 이 그랑쿠페 혹은 또 쿠페 라인이라고 하는 모델들은 앞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라이트가 얇고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모양이 기본적인 어떤 세단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어떤 날카로운 형상을 통해서 나는 BMW의 쿠페 또는 그랑쿠페 모델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네, 라이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네. 8시리즈 작은 버전이라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4시리즈 나왔잖아요. 그렇죠. 4시리즈의 좀 뒷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리고 X6 그 테일램프 좀 비슷한 좀 많이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X2 뭐 X4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이런 이제 얇은 테일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예 BMW가 이런 쿠페형 디자인을 채택한 차량들에는 이런 라이트의 디자인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일반 모델과는 차별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디자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이제 앞으로 이대로 나아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5시리즈도 풀체인지 되면 이렇지 않을까 예상해볼게요. 5시리즈는 뭐 아무래도 디자인 기조상 일반 세단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볼드하면서도 그냥 5시리즈만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유의 디자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5시리즈 나와야 그렇죠. 한번 나와봐야 알겠죠. 자 일단 머플러 구조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사각으로 돼 있네요. 저는 동그라미 생각했었는데 이 차량 하면은 네. 사각으로 딱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맞습니다. 역시 뭐 테일 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세륜 그레이로 마감이 돼 있는 이것도 세륜 그레이 그렇죠. 네 맞아요.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형상이라도 나는 어느 정도 고성능 모델이다 라고 그렇게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야 뭐 그냥 좀 플라스틱 좀 비슷한 네 일반 그냥 차체용 일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뭐 여기도 딥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카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전에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블랙 하이그로스로 다 들어갔었는데 블랙으로요? 네 지금 보시는 정규 생산 물량 같은 경우는 그냥 차체 색상과 동일하게 이런 스포일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나름 아, 뒷모습도 이렇게 날카롭게 봤겠다. 이제 뒷자리 안에 한번 타봐야죠. 어, 뒷자리는 어, 은근 괜찮은데요? 제 키가 168이거든요. 네. 한 이렇게 두 개 들어갈 듯?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넓어요. 실제로 뭐 성인 170cm 이상의 분들이 타더라도 뒷자리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다만 이 차량은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제 쿠페 모델이에요. 아 맞다 쿠페 당연히 네, 그래서 좀 뒷모습이 유려하게 이렇게 빠지는 모델이다 보니까 머리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약간 있을 수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네, 좀 약간 좀 누워서 앉는다는 식으로 앉아야 뭐 공간이 정말 많이 남고요. 한 키 18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뒷좌석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곧 나올 M135i 해치백 모델이 이제 좀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겠죠. 네. 해치백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어, 아시겠지만 공조장치는 없지만 이렇게 배터리 두 개 있고 에어컨 선풍구까지 나름 잘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트 한번 둘러봐야죠. 자 일단 시트를 보면요 이게 다코타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치 시트 형상화가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좀 그런 휑 가속도가 붙을 때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해줄 수 있도록 아~ 이런 어떤 버킷 스타일의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팍 돌았을 때 그래서 잘 잡아주는 그쵸, 이유가 맞아요. 이거였었구나. 이런 사이드 볼스터의 존재를 통해서 또 즐거운 드라이빙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물론 여기하고 밑까지는 그냥 일반 시트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위로 갈수록 이제 버킷으로 형상화되는 그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게 등은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 통풍 부분이 네. 딱딱해요. 이게 물론 머리 여기까지 여기가 더 딱딱하겠지만 아까 네. 제가 장거리 운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앉아보면은 이게 괜찮았어요. 미니 JCW는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까지 네. 아팠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또 다코타라고 하는 BMW의 천연 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시더라도 크게 몸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차자감도 되게 우수하고 이 몸을 감싸는 느낌도 되게 좋은 그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다행이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 강동현 지니어스님과 함께 해주셨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235i 시승을 마쳤고요. 저는 댓글 잊지 않고 있어요. 구독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M135i도 들어오면 바로 시승해 드릴 테니까요. 자, 앞으로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고, 이상 팬맷이었습니다.